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 광주 27도로 보시는 것처럼 서쪽 지방은 대부분 25도를 웃돌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저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밤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지만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지리산 부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나 밤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는 전라남북도 일부 해안과 남부 내륙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 영서, 남부 내륙 일부 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메마른 날씨에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6도, 광주 27도로 서쪽 지방은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오늘도 다소 덥겠고요. 그 밖에 강릉 14도, 포항 18도로 동해안 지방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다소 잔잔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서해와 남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일부터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